강원도 원주시에서 늦은 배움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무대에서 노인들이 사회자의 문제를 듣고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습니다. 답을 적는 노인들의 손길에는 열의가 느껴집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주최 주관한 2022 원주시 평생학습축제는 즐거운 배움터, 나눔터, 학습터, 평생학습으로 연결하라라는 슬로건으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원주시 문화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존 원주시에서 진행하던 평생학습 수료식을 2020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학습축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역에서 기존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당신들이 하는 것도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평생학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한자리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축제에는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다양한 공연, 작품 전시가 진행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열렸습니다. 작품을 전시한 성인 문해교실 노인 수강생은 늦은 배움에 대한 기쁨과 같은 입장에 있는 노인들에게 배움을 독려합니다. 옛날에 진짜 어렸을 적에 6.15를 만나갖고 그 난리 때 그때 공부를 못해갖고서는 이제서 이제 공부에 맛이 들어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돼요. 축하 공연에 참가한 학생도 뿌듯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기 평생학습교육원 여기에 초청받아서 공연도 했었는데 사실 부족했지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같이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시민들이 즐겁게 배우고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